이번에는 내비게이션 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를 우리가 실제 코딩할 때는 툴을 써서 자동으로 뚝딱뚝딱 만들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는 비교적 다른 에피소드보다 좀 깁니다. 지금 보면 내비게이션 바가 이렇게 예쁘게 있죠. 클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색상이 변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어바웃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바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여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냥 A 링크예요. 이제 앵커를 전부 다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그걸 LI 속에 집어넣어놨죠. LI 속에 넣으니까 이렇게 앞에 점이 똥똥똥똥 찍혀 있습니다. UL Unordered List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Unordered List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되나요? Unordered List를 이렇게 List Style Type None 마진 00 하니까 앞에 있던 그 동그라미들이 다 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List Style Type을 None으로 지정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음영을 좀 줬습니다. 뭘 줬느냐니까 Width를 60픽셀로 주고 그런 다음에 Background Color를 또 주고 Display Block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글자뿐만 아니라 이 글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블럭 전체가 링크, 클릭 가능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굳이 클릭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공간을 클릭하더라도 음영 내부라고 한다면 글자를 클릭한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져서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봤던 것과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위드스 60픽셀이 조금 전에는 여기 UL에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는 LI로 내려뒀죠. 뭐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걸 떼서 위로 올려놓은 거나 차이는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런 해보겠습니다. 똑같죠?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넓히 주고 폭을 넓혀주고 다음에 후버를 넣었죠. 그죠? 후버드라는 게 여기 있고 그리고 폭도 200픽셀로 넓혔습니다. 그게 이 모습입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난 없고 패딩이 8픽셀, 16픽셀이니까 탑하고 바텀은 8픽셀 그리고 좌우는 16픽셀 여기 뉴스 옆에 있는 이 픽셀이 16픽셀이란 말이에요. 그죠? 위는 8픽셀, 8픽셀 그리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다 채우죠. 그죠? 자, 이번에 색상을 좀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a.active 그것이 뭐냐니까 요거예요. 아니네. 요거네. 그죠? 홈. 요 녀석만 클래스 액티브를 줘서 색상을 좀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A의 액티브 클래스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후보가 어떻게 되나요? 후보 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건 똑같은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은 액티브 클래스는 제외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A 엘리먼트에 대해서 여기 적용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후보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죠. 색상이 바뀌고 글자 색깔도 바뀌는데 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홈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만약 이 부분을 제외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외시켜버리면 다같이 홈도 바뀌죠.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뭘 줬나요? 이렇게 칸을 질러준 겁니다. 칸을 질러주는 방식은 이렇게 보드를 넣어준 거죠. 이 보드를 넣어주고 다음에 리스트 엘리먼트에도 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드 바텀 되어 있죠.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으면은 밖에 테두리만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죠. 거기다가 이 칸칸이 나눠주려고 하니까 바텀 밑에 선만 꺼주면 될 거 아니에요. 홈 밑에 바텀 라인, 뉴스 밑에 바텀 라인, 컨택트 밑에 바텀 라인, 어바웃은 할 필요 없죠. 그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바텀 라인이고 그리고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얘 용서가 말한 거예요. 얘는 바텀 라인을 나눠 해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about 얘는 라스트 차일드 클래스로 지정돼 있을 겁니다. about은 라스트 차일드. 아니죠. 라스트 차일드 클래스가 아니라 라스트 차일드는 sudo 클래스죠. 그죠? sudo 엘리먼트죠. 클래스가 아니라 sudo 엘리먼트. 라스트 차일드. 아예 모르겠다. 엘리먼트였는지 클래스였는지 헷갈려요. 자, 그 다음 걸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텀 보드는 없고 보드 없이 그냥 풀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overflow out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평입니다. 수평으로 둔 방식이죠. 요거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크게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이게 float as left, right를 줄 수도 있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뒤에 음영도 줬네요. 음영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패딩도 줬고, 디스플레이 블락이니까 이 홈을 클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뉴스 밑에 있는 이 블럭을 클릭하더라도 똑같이 클릭 효과를 내게 되죠. 다음에 이번엔 조금 더 그럴듯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색상도 이쁘죠. 이것은 이제 똑같은 형식입니다. 디스플레이 블럭이고 색깔 폰트는 화이트. 텍스트 얼라이너 센터로 줬네요. 그러니까 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패딩 14픽셀, 16픽셀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about을 오른쪽으로 보낸 거죠. 그죠? 오른쪽으로 보내는 방식이 about이 인라인입니다. 이번에 인라인 스타일로 해가지고 스타일 있고 plot light 제일 오른쪽으로 보내라. 그러면 오른쪽에 딱 날라와 있죠. 그죠? 클래스 액티브. 클래스 액티브니까 얘는 후보를 먹히지 않습니다. 다른 건 후보가 먹히죠. 자, 이번에는 옆에 이렇게 이 버튼들 사이에 탭들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을 주는 방식이 border light입니다. 그죠? border light인데 색상을 이렇게 흰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경계선이 만들어져 있죠. 그걸 마지막 거 about. about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about은 last child none 지정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스크롤 하더라도 위에 있는 메뉴는 위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전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같이 밀려서 올라가게 될 텐데 얘는 밀려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어디 갔나요? 포지션 픽스드 이겁니다. 그리고 탑에서 제로로 해야죠. 그죠? 탑 제로니까 위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바텀 제로면은 BOTTOM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고정되죠.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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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데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보더 있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오버플로우는 히든 오버플로우 히든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없다 하더라도 별 상관없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네. 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달라졌네. 그죠? 다시 오버플로우 히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i가 플러시고 레프트고 색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후브 낫은 다 똑같은데 제가 지금 오버플로우 히든이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기능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지 그 기능을 제공하는 건 알겠는데 당연히 제공하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살려놓으니까 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요 오버플로우에서 여기에 딱 먹힌 듯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오버플로우하고 좀 기능이 좀 달랐어. 좀 헷갈리네. 나중에 이 부분 넣으면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잘 지금으로서 잘 정확하게 딱 찍어서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지 모르는 게 있다고 하니까 왠지 기쁘죠.